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 0 1 4년 5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 멀티모달 AI GPT 4 5가 등장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가 Xo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한번 증시를 볼까요 우선 주요 뉴스 보시면 유혹증시 패드 당국자 발언 소화하며 보합권 그리고 드디어 바닥 탈출하나 호실적이 줄줄이 상승하는 게임주 유혹증시가요 엔비디아 실적 D-1을 나스닥 반락하며 어, 혼조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구층에 사람 있어요 뭐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정격 교체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신화 전 영형 부회장이 등판했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 파는 거야? 판매자 정보 꽁꽁 숨기는 알리와 테무. 알리와 테무가 어떻게 보면 핫 이슈죠 요즘에 쿠팡과 더불어 알리와 테무 중국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상위 우선 보시면 창업투자, 복합유틸리티, 화장품이고요. 테마 상위는 두나무, 일자리, 크래프톤 그리고 한정고시 환율은 2원 어, 오른 1364원 그리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유가는 내렸네요. 금시세는 올라가고요. 원자재도 올라갔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면 국내 증시가 안 좋았죠 오늘 코스피 개인만 매수해서 2724.18포인트로 외국인 기간은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 846.5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0.07% 하락 보시면 기간만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코스피 200 같은 경우 371.55포인트로 0.57%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간은 매도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hlb 이어플로우 네이처셀 웅진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대한전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이브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플로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웅진도 상한가를 갔네요 hlb가 하한가를 계속 기록하다가 오늘은 어, 어제였죠 벌써 어제네요 어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금양,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도는 에코프로머티, HD현대중공업, 대한전선 기간 순매수는 HD현대중공업, 현대차 기간 순매도는 삼성전자, LS, LG에너지솔루션이 보이네요. 상한가는 웅진, 상한가는 큐러블 상승은 J2K바이오, 원익, 네이처셀이 보이고요. 고압은 두산우, 대유플러스 CS홀딩스. 하락은 소룩스, 경남제약, 에코프로머티. 거래양 상위는 웅진, 대창, KBI메탈. 고가대비 급락은 소룩스, 경남제약, 삼일제약. 시가총이 상위는요,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l g 에워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기아, 셀트리온, 포스홀딩스 모두. 거의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빼고는요. 하락을 했다고 보실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어서 해외증시 볼까요? 해외증시 보면은 다우산업은 상승하고 있네요. 39,885.72포인트로 플러스 0.2% 상승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요. 16,794.42포인트로 고악이네요. S&P 500 같은 경우는 5316.69포인트로 플러스 0.16%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해외증시가 오늘 안 좋았죠. 니케이, 영국, 상해 종합, 프랑스, 항생, 독일이 하락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욕증시 패드 당국자 발언을 소화했다. 어, 아스트라제네카 2036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 유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디마스 1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지표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2원 오른 1,364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맵 보면 대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삼성전자 어, 78,400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반면에 SK하이닉스 는1%대 상승해서 19만 2천원, 19만 하이닉스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우, 카카오, 네이버, 어, 지주사도 좀안좋았고요 기아, 현대차는 올랐는데 기아는 하락을 했습니다. 삼, 지주사 같은 경우, LG, 뭐, SK, 삼성물산 등등 지주사는 안좋았고요 금융지주사도 뭐, 안 좋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방이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이 보실까요? 잠시만요. 예 나왔네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무려 4%대, 3%대 어, 엄청난 하락을 했고, HLB는 3.19% 상승, m c 은3.25% 상승했습니다. 뭐리노공은1.68% 상승 등등 있으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S&P 500 맵을 볼게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1% 상승 중에 있고요, 애플 플러스 0.81% 상승, 구글 플러스 0.32%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와 어, AMD는 마이너스 1.18% 하락 중에 있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1.2% 하락. 반면에 이제 테슬라만 오르고 있네요. 테슬라는 2.37% 상승니까요. 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수에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이어서 PRM 그리드 보면 뉴트럴 지난 이제 탐욕 구간, 그리드에 왔습니다. 65포인트.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 새로운,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에 멀티모달 AI인 GPT-4 등장으로 제가 SXL을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얼마 전이었죠. 오픈 AI는 기존 GPT-4의 멀티모달 기능을 접목한 획기적인 모델인 GPT-4O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인공 지능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각각 기대받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뜨겁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 SXL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멀티모달 기술의 핵심 플레이어 GPT-4o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해당 2023년 5월 13일 날 이렇게 세상에 나왔죠. 음, 참고로 멀티모달은요 다중을 뜻하는 멀티와 인체의 감각적 양상을 뜻하는 모달리티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연어라든가 청각, 시각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 다각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즉, GPT-4는 단순히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존 GPT-3나 4 그런 모델과 달리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의 보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같고,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 예를 들어 어, GPT-4는 이미지를 보고요,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고 그에 맞는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이미지라든가 음성을 처리해서 시각 장애인의 안내 역할을 수행하거나 레시피를 알려주는 등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멀티모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어, gpt-45죠 멀티모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요 특히 보건이나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멀티모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예를 들어 멀티모델 기술을 통해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일병을 진단하거나 게임 맞춤형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더욱 몰입감 넘치는 게임과 영화를 재직,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겠죠 멀티모달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 같고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s x l 을 투자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AI 측및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바로 멀티모달 기술의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SXL ETF 같은 경우는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죠.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는 세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요 멀티모달 기술 개발에 연관돼 있고요, 앞장서고 있고 GPT 4, 5 같은 이제 출시와 같이 긍정적인 소식으로서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음, 아래는 보시면 s x l 의 일봉 차트죠. 그래서 쭉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상승.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적산병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조정하고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 기존 최고점. 2024년 3월 8일. 일봉상으로 보면요. 어 56.99달러였는데 이게 급격히 지금 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SXL ETF는 GPT4 출시 이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죠. 이는 투자자들이 멀티모달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어떻게 볼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월봉차트인데요. 월봉차트는 2012년 1월 1일 최고점이었죠. 74.21달러. 민주당 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갑자기 주기량창 흘러내렸습니다. 뭐 반등할 그런 내용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이때가 이제 어, 전환점이었죠. 행보를 어, 좀 하다가 이제 양봉 장대 양봉이 섰고 그리고 나서 하나 둘셋 이렇게 되면 이제 적산병, 특산병, 그리고 적산병인데 기존 전보점 뚫었죠. 그리고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그런 내용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맺음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GPT-4 출시는요.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멀티모달 기술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그런 기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XL ETF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배레버리지 ETF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멀티모달 기술에 집중 투자는 어떻게 보면 어그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될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그런 소재 기업들 이런 이제 그 AI 시대의 멀티모달 기술에 어떻게 보면 어, 반도체와 이멀티모달 기술에 어, 둘다 투자한다고 할까요? 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멀티모달 기술이 구현되려면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진짜 산업의 쌀이고요. 특히 멀티모달, 그 AI가 발전하는데 반도체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 자신의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 것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위에서 하여튼 알아본 거와 같이 GPT-4 출시 이후에 이제 XXL 주가가 크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어, 멀티모달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좀더 높아졌고, 결국은 반도체 시장 멀티모달이 구현이 되려면 그 이면에는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l 어 멀티모달 기술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XL ETF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앞으로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는 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